원장들 우리말 안 믿고 미출진 투부장에서 용법을 맞춰보세요 그랬습니다만은 용법을 맞추는 것은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해석이 어떻게 다르냐 그 차이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only to가 있고 여기 only to가 있는데 여기 only to fail이고 여기 only to succeed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 독해를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토익 950점 못 넘고 900 넘어가지고 또는 800 넘어갔다 갔다 하는 학생들 반드시 유니크를 외웠을 때 팍 그냥 전부 맞을 수 있어요. 그 토익 공부하는 학생들은 소위 말해서 리딩 컴프레이션 부분은 절대 틀릴 수 없습니다. 특히 파셈 같은 경우는요 아주 쉽죠. 쉬운데 시간이 안 나와. 왜? 파5에서 다 먹어 다 소비하는 거야. 5, 6에 다 소비하기 때문에 파7을 풀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파5 결국 토익 같은 경우는 리딩 컴프레이션은 파5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에 따라서 파7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파5를 잘 푼 사람만이 이제 고스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he worked hard only to succeed. 그는 열심히 일했다.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는. 여긴 투가 위하여, 위하여. 아까 말한 목적. 먹음판 결정에서 목적. 그는 왜 열심히 일했어?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뭐냐? 그는 열심히 했어. 나 실패했다 그랬네. 그래야 이걸 오직 실패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러면 또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유니크는 아주 문장이 많아요. 아주 문장이 많아.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야를 넓혀줘야 돼. 똑같은 모양만 똑같으면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는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여기는 열심히 했으나 실패했다 이렇게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야. 내가 너를 직접 만나서 행복해 그런 말이야. 여기 원인이야. 모음판 결정에서 원인 뭐뭐 해서 여기 감정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너를 직접 만나니 행복해. 만나서 행복해. 그런데 여기 조건 조동사가 있네. 그러면 모음판 결조양에서 조건을 해야 돼. 너를 직접 만난다면 좋을 텐데. 너를 직접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외국인과 말이지 체링 했어요. 채팅. 우리가 말 채팅. 나는 체링이라고 그러지. 미국식이니까. 여러분이 외국인과 막 체링 했어요. 아 만나고 싶어. 만날 수 없어요.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말이지. 그때는 I would be happy to meet you in person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외국인 한국 왔네. 오 만나서 직접 만나기 기뻐. 그때는 I happy to meet you in person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말이지 문장을 외워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장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You'll be able to speak English as well as you want if you have an ability to create new sentences.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여러분이 영어를 자유로이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He needed to eat. 여기는 그는 위하여 먹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 먹기 위해서 산 게 아니었다. 먹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이라. 먹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근데 여기는 뭐야? 자기 과업이 완성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러면 안 돼. 이건 결과를 해석해야 돼. 아까 live to be. Owing to find, only to fail. Live to be, owing to find, only to fail. 거기 있지요. Grow to be에서 결과. 그래서 그는 살아생전에 자기 과업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기 과업이 완성되는 것을 볼 때까지 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 이런 근본적인 것을 갖추지 않고 단어만 주구장창 외운 학생들은 절대 독해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아생전에 그의 과업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기 과업이 완성되는 것을 볼 때까지 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 He left his hometown to the business in Seoul. 그는 서울에서 사업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투는 그래서 위하여 모음판 결정에서 목적? 목적이란 말 몰라도 괜찮아. 그냥 위하여다. 이렇게 알아도 됩니다. 서울에서 사업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났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 He left his hometown, never to return. 그는
고향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 내용은 결과로 해석해가지고 고향을 떠났으나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고향을 떠났으나 결과로 해석해요. 결과. Never to go. 절대 돌아오지 않았다. 자, only to, only to 똑같아요. only to가 있으니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상황을 보나. 일단은 그는 그녀와 결혼했어요. 오직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 그런 목적으로 결혼한 거야. 그녀를 오직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직이야. 오니가. 이 오니를 부사편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초점 부사라고. 초점.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결혼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그녀를 행복하게, 오직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녀와 결혼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 She married him happily. 끊어봐. 그녀는 그와 행복하게 결혼했다. 그러나 1년 후에 이혼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only to는 뒤에 앞과 뒤가 부정적인 서로 상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지 1년 후에 이혼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결혼했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 단어만 중요장점 외우면 절대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괴로운 거야. 맨날 지식이 나옵니다. 맨날 지식이 올라와요. 단어 아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문장이 안 보여요. 단어 아는데 해석이 안 돼요. 해석 보면 좀 이해가 가요. 여러분은 이제 유니크로 공부하는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 없어. 유니크로 빨리 완독을 하세요. 전부 해석되게 돼 있어.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안 되면 나한테 버리면 되지. 내가 다 해석해 주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몇 쪽 봐라, 몇 쪽 봐라. 이렇게 말만 해주면 되니까. 다시 한 번. 그녀는 그와 행복하게 결혼했으나, 1년 후에 이혼하였다. 자, 여기까지 문법이 끝났고,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나는 문법을 지나서, 문법까지는 부족하다. 독해까지는 부족하다. 나는 독해 지나서 나는 말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훈련을 하세요. 그는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단은 주어는 동사다. 그래서 he worked hard only to succeed. 이렇게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only to succeed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는 열심히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것은 이제 only failure. 그래서 he worked hard only to fail. He worked hard but he failed 해도 됩니다. 나는 당신을 직접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 I'm happy to meet you in person. 이렇게 말하겠죠. I'm happy to meet you in person. 이렇게. 그런데 직접 만난다면 행복할 거예요. 그러면 I would be happy. 그랬단 말이야. I would be happy to meet you in person. I would. 조건 조동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I would be happy to meet you in person.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는 먹기 위해서 사지 않았다. He did not live to eat. 하면 되죠. He did not live. 그 다음에 위에서니까 to eat. 이렇게 하면 돼. 그는 사지 않았다. 항상 동사부터. 주어는 동사. 그래서 he did not live. to eat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는 살아생전에 자신이 과거의 안정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보지 못하고 죽었다. 볼 때까지 살지 못했다. 그럼 he didn't live to see his task completed.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He did not live. He did not live to see his task completed. He did not live until he saw. He did not live until he saw his task completed.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장사하려고 고향을 떠났다. 그러면 그는 고향을 떠났다. 떠났다는 뭔지 알아봐라. He left his hometown. 뭐 하기 위해서? To do business in Seoul. 이렇게 말하죠. He left his hometown to do business in Seoul.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그는 고향을 떠났으나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그는 떠났으나 He left his hometown only to return. Never to return.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물론 접속사로 요하면 he left his hometown but he never returned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말하기 관심 없는 학생들은 다음 단어로 넘어가세요. 그냥 다음 단어로 넘어가. 말하기 관심 없는 학생들은 그는 오직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녀와 결혼했다. 그러면 그는 결혼했다. 먼저 하는 거야.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 그러면 he married her 하면 되겠지. he married her. 그런데 오직 그녀 행복하게 위해서니까 only to make her happy. Only to가 뭔 말이야? 오직 뭔 말 위하여? To가 위하여니까. Only to make her happy. He married her. Only to make her happy.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누가 행복하게 결혼했어요? 1년 만에 이혼했다. 그러면 he married her happy.
Lady. Only to divorce her. Only to divorce her. 그녀에게 이혼했나요? 그러면 only to divorce her in a year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녀는 그와 이렇게 결혼한 거야. 그녀는 그와. 그러면 she married him happily. Only to divorce him in a year 이렇게 only to divorce 그러나 이혼했다 only to divorce 그걸 갖다가 접속사로 이용하면 but she divorced him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she married him happily but she divorced him in a year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Have a nice day. See you again.